최근 우리나라 동해안 지대에서 거대한 심해어가 해수면 위로 떠오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거대한 대지진이 또 덮치는 게 아니냐는 공포감이 나오고 있고 일본 도쿄 인근에서도 이러한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동아시아에서 지진과 화산의 공포가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태평양 한가운데 섬나라 하나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백두산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화산지대의 마그마층이 활성화되면서 한반도, 특히 백두산 화산 폭발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여러 화산지대와 백두산의 화산 분화는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에 엄청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국가의 흥망에 힌트를 주었던 사건으로 분석되면서 최근 일련의 사태들을 두고 한반도에 관심이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태평양 한가운데 해저화산 폭발로 작은 섬나라의 국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통가의 메이저 도시 누쿠알로파섬으로부터 60km 떨어진 섬에서 해저화산 폭발이 일어나면서 섬이 아예 사라져버렸습니다. 통가는 인구 10만 명의 작은 섬나라로 세계에서 가장 외딴 나라이지만 최근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해저화산 폭발로 나라 자체가 사라져버렸다는 해외 네티즌들의 정보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통가와 연결되는 인터넷 케이블들이 모두 끊겨버려 통신 자체가 불가해졌기 때문에 그 나라의 안전에 관한 소식을 전혀 알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통가에서 일어난 해저화산 폭발로 인해서 섬이 아예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버렸습니다. 최근 급격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투발루와 같은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들은 위기감을 느끼며 얼마 전 영국에서 개최된 COP26 정상회담에서 호소한 데 이어 이번엔 대대적인 화산 폭발 활동이 해저에서 일어나면서 태평양의 소국들이 소멸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태평양 해저화산 활동은 일본 열도를 비롯한 한반도, 그리고 동아시아의 환태평양 부리고리와 인접한 지역들에서 거대한 화산 폭발과 대지진으로 확산돼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가가 포함된 폴리네시아의 열도들의 방향이 몰리는 곳은 바로 후지산을 비롯한 일본 열도, 그리고 동아시아 일대입니다. 이 때문에 동아시아 지대가 다음 화산과 지진의 타겟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총 다섯 군데의 지역이 거론되고 있는데 함께 살펴봅니다. 5위는 대만의 수도 타이페이입니다. 대만은 환태평양 부리고리에 속하고 있는 섬으로 최근 들어 첨단 제조업체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의 대표 기업 TSMC와 같은 반도체 기업, 그래픽카드를 제조하는 기업들이 대만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밀한 첨단 공업은 진동에 매우 취약해서 지진과 같은 일이 벌어질 경우 대만의 첨단 공업은 매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만의 수도 타이페이는 세계적인 도시로 떠올랐지만 수도 바로 뒤에 주산인 양명산, 대만어로 양민산의 딱 둔 화산지대는 아직도 활화산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가스가 분출되고 있어서 만약 화산이라도 분화가 일어나게 될 경우 바로 인근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인 타이페이 국립고궁박물원의 세계적인 문화유산들이 파괴될 뿐 아니라 인구 300만 명의 대도시 타이페이 역시 초토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타이페이 시가지는 바로 이 양명산을 주산으로 두고 시가지가 형성돼 있어 양명산에 따둔 화산지대가 분화될 경우 엄청난 인명피해뿐 아니라 전 세계에 반도체를 공급하는 반도체 기업인 TSMC의 가동이 멈추게 되면 글로벌 IT업 제조업체에서는 반도체 공급 대란이 일어나 세계 경제에 마비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이 때문에 현재 TSMC에 몰려있는 반도체 공급망을 분산 배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4위는 중국 흑룡강성입니다. 중국에는 이렇다 할 만한 화산이 없는 편이지만 시안, 쓰촨성과 같은 서부 내륙 지방에는 지진이 매우 잦은 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불과 얼마 전까지 화산 활동을 한 기록이 있는 활화산 지대가 있습니다. 바로 다섯 개의 거대한 호수가 있다는 뜻의 오대련지, 중국어로 우우따 렌지 화산지대입니다. 이 화산은 1776년에 화산 분화에 관한 역사가 기록된 이후로 중국의 가장 큰 화산지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국제연구진은 이 우우따 렌지 화산지대에 대해서 백두산의 화산지대와 연관이 있을 것이며 최근에는 거대한 두 개의 마그마층이 활동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모두 10개 이상의 살아있는 분화구가 관찰되면서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백두산 지진의 영향에 따라서 이 지역의 마그마층이 재분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화산이 분화될 경우 우리 고구려와 발해 고조선의 옛 고토가 있던 만주 지방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흑룡강성 일대에 거주 중인 약 3천만 명 이상의 인구 중 많은 인구가 중국 내륙 지방으로 피난을 해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지역은 중국에서 가장 비옥한 땅으로 유기물의 농도가 5배 이상 높아서 농사가 아주 잘 되는 지역인데 이 지역의 주력 산업인 농업에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3위는 안룡복해산입니다. 이번 해저화 산폭발로 국토가 사라져버린 통가에서는 지난 2015년에도 폭파가 있었는데 누쿠알로파성 인근에서는 섬과 섬 사이에 거대한 해저화 산폭발이 일어나면서 섬과 섬 사이가 메꾸어지는 국토 확장의 기적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안룡복해산입니다. 안룡복해산은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뾰족하게 튀어나온 해저 지형으로 기적의 지형으로 불립니다. 안룡복해산은 유라시아판과 북아메리카판이 만나는 지점 인근에 위치한 환태평양 부리고리와 근접한 화산 지형입니다. 수심 2,300m의 깊디 깊은 심해저에 수심 457m로 마치 송곳 마냥 튀어나온 이 해산은 놀랍게도 해저화산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아직도 활화산으로 지하에 마그마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는데 그 마그마방이 이 안룡복해산과 연결돼 있어 만약 분화가 일어나게 될 경우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는 새로운 섬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국의 영토가 됨으로 인해서 한국의 영해 면적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독도와 울릉도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독도와 울릉도 사이의 영해가 맞닿아 있지 않아 러시아나 중국의 공군기가 자유자재로 동해를 드나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독도와 울릉도 정가운데에 있는 안룡복해산에서 분화가 일어나게 되면 육지가 생김으로 인해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아주 거대한 열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위는 후지산입니다. 최근 들어 또 도쿄 인근의 심해서식 희귀어종이 발견돼 현지에서 후지산대 폭발 혹은 도쿄 수도 직하지진의 공포가 휩싸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후지산 인근 야마나시현에서 여러 차례의 여진이 발생해 이것을 두고 후지산 대폭발의 징후가 아니냐는 공포가 일본 사회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 내 지질학계에서는 후지산이 조만간 분화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통가에서부터 뉴기니 마리아나제도, 오가사와라제도로 태평양의 화산섬지대가 연결되어지는데 그 방향의 끝에 바로 후지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본 혼슈섬에 위치한 후지산은 필리핀판, 태평양판, 북아메리카판, 유라시아판 세네 개의 판이 만나는 위치에 형성된 화산으로 세 개의 대륙판이 만나는 판으로서 언젠가는 거대한 화산 폭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화산입니다. 최근 들어 통가 오가사와라제도에서 해저화산 폭발이 일어나면서 후지산으로 그 방향이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만약 후지산에서 화산이 폭파하게 될 경우 일본은 간사이, 과거 교토나 오사카 혹은 한반도와 가까운 후쿠오카와 같은 남서지방으로 수도 이전을 비롯한 인구 분산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수천만 명에 달하는 이재민을 어떻게 인접국가인 한국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지 대비책을 세워야 합니다. 현재 일본 내 엘리트층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해외로 이주를 하는 상황이며 주요 반도체 장비 공장 역시 한국으로 이전을 하는 추세로 후지산 화산 분화 시 한반도로의 인구 집중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1위는 백두산입니다. 백두산은 세계에서 가장 큰 산입니다. 백두산의 높이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산은 아니지만 단일산으로는 그 면적이 가장 큰 산입니다. 그만큼 그 안에 포함된 마그마의 양은 엄청날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그런데 북한의 최근 잦은 핵실험이 백두산의 마그마층을 자극시키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두산 화산 폭발 사건은 과거 갑자기 사라져버린 제국, 발해 제국의 멸망 원인으로 분석되기도 할 정도로 화산 폭발이 일어나게 될 경우 국가의 흥망을 결정지을 수 있는 스케일의 화산입니다. 946년 있었던 백두산의 화산 폭발은 가까이는 홋카이도와 혼슈섬의 높이 10cm 두께로 화산재가 퇴적된 지층이 발견된 바 있으며 멀게는 북아메리카 위쪽의 그린란드 빙하 속에서도 백두산에서 분출된 화산재가 발견됐을 정도로 전 지구적 규모의 화산 폭발을 만들어낸 화산입니다. 946년은 발해가 멸망지음으로 분석되는 연도로 백두산 화산 폭발 사건과 겹쳐서 백두산의 화산 폭발은 국가의 망함을 알리는 화산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외교권과 군대를 해산당했던 을사조약이 체결되기 2년 전인 1903년에도 백두산이 분화되었던 기록이 있어 일각에서는 또다시 백두산 화산 분화가 일어나게 될 경우 946년과 1903년의 사례처럼 백두산을 걸치고 있는 나라의 흥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현재 백두산의 경우는 반반씩 중화인민공화국과 북한이 백두산 천지를 기준으로 절반씩 나누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백두산 북쪽까지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였으나 한국전쟁 당시 북한이 중국에게 한국전쟁 참전의 대가로 김일성에 의해 백두산 절반이 중국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백두산이 재분화가 일어나게 될 경우 백두산을 영유권으로 둔 중국과 북한 두 나라의 운명이 어두워지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러한 어두운 해석 이면에는 긍정적인 해석도 분명 존재하는데요. 바로 백두산의 분화는 통일된 한반도의 국가 탄생을 의미한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946년 백두산 분화 이후에는 통일된 고려왕조가 한반도를 천년간 지배했고 놀랍게도 고려가 망하고 조선왕조가 탄생한 1379년 무렵에도 백두산이 한 차례 분화했는데 이와 같이 또 백두산이 분화하면 통일된 한반도의 나라가 탄생하여 천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통일국가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상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유권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한국이 주장하는 국경은 많이 잘려있는 백두산이 아니라 백두산 천지를 모두 포함하는 영토를 주장하고 있어 아직까지 중국과 대한민국 간의 국경에는 국경 갈등의 변수가 남아있습니다. 이 지역은 옛 일본이 남만주철도 부설권을 얻는 대가로 중국 청나라와 체결한 간도협약, 즉 대한제국의 영토인 두만강 압록강 이북의 간도 땅을 중국 청나라에 넘겨버리는 만행이 있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대한제국 당시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에는 대한제국의 행정력이 미쳤던 땅이었고 이 일대에 백두산이 포함되었기도 합니다. 아무튼 현재 백두산은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로 백두산 주변의 마그마층이 움직이며 주변 지대의 분화 조짐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는 보고가 나옵니다. 백두산 천지의 물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거나 수온이 상승한다거나 화산성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백두산이 다시 폭파하게 될 경우 현재 백두산을 반반씩 나누어 실효 지배 중인 북한의 체제와 중국의 체제가 붕괴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파괴력을 불러올 것으로 관측됩니다. 5위부터 1위까지 한반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북아시아의 화산지대들을 살펴봤는데요. 최근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다는 통과 화산 대폭발 사건으로 일본 열도가 그 다음 타겟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한반도 주변 지대에 위치한 화산 지형에 대한 정밀한 연구와 대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행히 한국의 주요 도시들은 단단한 화강 한반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비교적 안전한 편입니다. 한반도와 중국 대륙을 나누어 놓는 탄로 단층지대 그리고 일본 열도의 거대 단층지대는 한반도를 안전하게 옹위하는 구조로 돼 있어 거대 강진이 없는 안전한 땅입니다. 그러나 백두산이라는 거대 변수가 있어 백두산에 대한 집중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과연 한반도는 안전할 수 있을까요?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